방은 두 개였고, 아이들은 벙커 침대에서 자고, 저는 어디서 잤냐면요. 기적같이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주일 사이에 일어났어요. 일주일 전만 해도 이렇게 빨리 구독자 1000분이 될줄 생각도 못 했답니다. 이제 호주 사람들이 좋아하는 질문인, 하는 일이 뭐야? 라고 물으면, 나 유튜버야. 라고 하려고 했는데, 어차피 제 채널을 얘기해줘도 제가 한국말로 하니까 제 구독자가 되시진 못할 것 같아요. 특별히 구독자님 1000분 감사 영상을 따로 찍을까 하다가 그것보다도 재미있는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는 게더 좋을 것 같아서 짧게나마 저의 유튜브 친구가 되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린다고 인사를 드리고 지금 바로 시작할게요. 이제 다시 호주 남자와의 이야기로 돌아갈게요. 그 남자의 이혼 사유도 아시게 되었고, 이제 각자 이혼한 사람들의 두 번째 데이트와 1박 2일 여행 얘기해 드릴게요. 첫 데이트 다음날 뜻하지 않게 낮에 번개처럼 애프터를 하게 되었어요. 아이가 학교 스포츠 데이, 운동회 때 입을 파란색 티셔츠가 필요해서 저렴한 것 사러 시티에 가서 돌아다니고 있는데, 지금 뭐 하냐고, 당시 남자친구도 아니었던 채팅은 많이 했지만 어제 처음 본 남자에게 문자가 온 거예요. 그래서 난 지금 시티에서 아들 티셔츠 쇼핑 중이야 라고 하니 자기는 지금 점심시간이라고 하며 제가 시티에 있으니 제가 있는 곳에 오겠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직장도 시티였고 제가 있는 곳까지는 트램 정류장으로 세정거장 정도밖에 안 됐기 때문에 걸어오면 한 15분 정도 걸리는 거리라서 점심 산책 겸 오겠다는 것이었죠. 어차피 전 여유로운 시간 부자였고 오지 말라고 할 이유가 없으니 알았다고 하고 기다렸어요. 그 사람이 올 방향 앞 신호등 앞에서 기다리는데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어제 한번본 사람이었지만 바로 알아보겠더라고요. 신호가 바뀌고 그 사람이 길 건너오고 만나서 인사하고 같이 걸어가고 있는데 5초 후에 이 남자가 갑자기 지나가는 어느 노부부를 아는 척하는 거예요. 그분들도 이 남자를 너무 반가워하고요. 그리고 한 2, 3분 정도 얘기하시더니 지나가셨고, 그래서 저는 그분들이 누군지 모르니까 옆에 약간 2미터 정도 떨어져서 쭈뼛쭈뼛 서 있었답니다. 그런 경험 있으시죠?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아는 사람 만나서 얘기하는데 나는 그 사람들을 모르니까 무슨 구워다 놓은 보릿자루 마냥 서 있는 그런 그림이요. 그분들은 가시던 길 가시고, 그리고 나서 누구시냐고 퇴직하신 직장 동료냐고 물어봤답니다. 제 질문도 참, 지금 생각하면 어이가 없네요. 그 많고 많은 질문 중에 퇴직하신 직장 동료라니 말이에요. 그랬더니 답이 자기 아버지랑 새어머니라는 거예요. 그때 당시 제가 시아버지와 남편이 별로 안 닮았다고 생각했었던 것 같아요. 닮았다면 아버지라고 당연히 생각했겠죠? 나중에 보니 남편은 아버지보다 어머니를 더 많이 닮았어요. 에? 뭐라고? 그럼 나한테 얘기하지. 부모님이라고. 속으로 너무 깜짝 놀랐어요. 부모님께 혹시 일부러 나 보여드리려고 여기 지나가시게 했나? 어떻게 우연히 그것도 시티에서 점심시간에 부모님을 만나지? 라고 생각했죠. 무슨 일로 시티까지 나오셨냐고 남편에게 물으니 점심에 맛있는 것 드시러 나오신 거라고 하더라고요. 지금 생각해도 너무 신기해요. 어떻게 부모님들도 그 시간에 점심 드시러 시티에 오셨다가 우연히 지나가는 아드님을 만나게 된 거고 저까지 보시게 된 건지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지난 영상에 보여드렸던 강가를 20분 정도 산책하고 집으로 왔답니다. 이제 1박 2일 여행 이야기예요. 처음 데이트 후 3주 후쯤에 우리 아이들끼리도 한번 만나게 해줘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방법을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 이 사람이 주말에 1박 2일로 1시간 걸리는 바닷가에 있는 캐빈에 가겠다는 거예요. 전 그때 캐빈이 뭔지 몰랐어요. 바닷가라고 했으니까 배 타러 가는 건가? 했고, 캐빈이 뭐야? 라고 물어보고 싶었지만, 너무 창피해서 그냥 같이 가겠냐고 할 때,
어디 놀러 가자는 얘기구나 하면서 아들이랑 둘이 같이 집에 있어봤자 할 것도 없는 데다가 안 간다고 할 이유가 전혀 없으니까 그래 라고 하니 큰 방 한 개와 벙커 침대에 네 개가 있는 방을 예약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때서야 저는 케빈이 배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저는 호주에 온 지 1년밖에 안 된 상태였고 많이 돌아다니지도 않아서 어디라도 데려가 준다면 다 땡큐였죠. 물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때 당시 제 아들은 초등학교 4학년, 남편의 아이들은 3학년 1학년이었기 때문에 닌텐도 스위치나 휴대폰 게임을 같이 하고 놀이공원에 있을 법한 놀이기구도 타고 스쿠터와 자전거도 타고 나무에 기어 올라가서 코알라 코스프레도 하고 그러면서 놀았죠. 저녁은 소시지와 스테이크를 바베큐해서 먹고 이제 밤이 되어서 잘 때가 되었는데 퀸 침대가 있는 방 하나 그리고 벙커 침대가 있는 방 이렇게 해서 방은 두 개인데 아이들 셋은 벙커 침대에서 자고 저는 어디서 잤냐면요. 저도 벙커 침대에서 잤어요. 에이 거짓말 이라고 하시는 분도 계시겠죠? 믿기 어려우시죠? 근데 사실이에요. 저도 그렇고 당시 남친이었던 남편도 그렇고 우리가 애들 처음 데리고 여행 와서 같은 침대에서 자는 걸 아이들이 보면 좀 이상하다고 생각할까봐 그랬답니다. 사실 아이들은 아무 생각 없었을 수도 있는데 도둑이 제 발 저린다고나 할까요? 저나 남편이나 유교걸 유교보이였나 봅니다. 유유상종이라는 말 옛말 틀린 말 없는 것 같아요. 오늘도 너무 진도가 안 나가서 실망하셨나요? 그때 저도 실망했어요. 서로 애들끼리 싸우거나 안 맞으면 어떡하지? 그랬는데 남편의 둘째가 아들이라서 그 아이가 제 아들을 따라다니고 제 아들은 없는 동생이 갑자기 생겨서 당황스러웠겠지만 나름 나이스하게 대했죠. 그래서 그 여행 이후에 우리는 아이들끼리의 검증까지 마치게 되었고 더 만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오늘도 저의 가감 없는 나이 들어 애들 데리고 만난 외국 남자와의 연애 스토리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다음 이야기가 기대가 되시면 좋아요 또는 구독 부탁드려요. 혹시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세요. 제가 답글을 달아드리든지 답변이 너무 길 것 같으면 다음 영상에 넣어서 궁금증 해결해 드릴게요. 항상 행복하세요. 안녕.